오케이, 슈. 31. 잠시만요. 자, 띄웠어. 빼놓고. 뿅뿅뿅뿅뿅. 자, 먼저 첫 번째는 묻고 답하기인데요. 헤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es he look like? 했더니? He's short. 그렇죠? 그래서 생김새 묻고 답하기. 이외에도 뭐 그런 안경 끼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He wears glasses.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아이고 glasses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는 뭐 할까? 긴 머리? 남잔데 머리가 길어. He has a long hair. 헤어는 셀 수 없기 때문에 he has long hair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거고. 오케이.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물어봤더니? Will you have some fruit? Will you have some fruit? 했더니? No, I don't. No. 여기다가? No, thanks. 그렇죠. 거절할 때 no thank you라든지 no thanks 같은 거. I'm full은 뭔 뜻이죠? I'm 그렇죠. 거절하고 no thank you는 거절하는 거니까. 거절하는 이유. 그 다음에 계속해서 3번. Does she have blonde hair? 했더니? Yes, she does. 오케이, 그래서 does는 이러한 종류의 do나 does를 보고 뭐라고 한다 했냐면 대신은 하다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뭐 대신 왔어요? Yes, she blonde hair. 오케이, 하다시가 있어야 되겠죠. 하다시 대신이니까. Yes, she have blonde hair. Pair 하면 어디가 틀렸을까요? Has. 몇 번 얘기해야 됩니까? She가 하다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Does가 들어가 있고. 오케이.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What does his dog look like? What does his dog look like가 뭔 뜻이에요? 그 개는 어떻게 생겼니? 그죠. 무엇처럼 보이냐? 그의 개는. 근데 알맞지 않은 건 몇 번이에요? 3번. 오케이. 이거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냐? 오케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It is his puppy. Whose puppy is it? 그럼 무슨 뜻이에요? 그 강아지는 누구의 것이니? 오케이. 그래서 whose는 후랑 관계가 있는데요. 후랑 후스랑 관계 있는데 후스는 누구야? 누구의 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그 책이 누구 거니 묻고 싶으면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그것은 누구의 책이니? 그것은 누구의 강아지니? 오케이. 그 다음에 이렇게 3번. 그래서 여기서 A가 뭐라 그래요? Would you have some vanilla ice cream? 그랬더니 B가? Okay, thank you. 그러면 Would you have some vanilla ice cream?과 바꿔 쓸 수 있는 걸 모두 고르라 했는데 이거 Would you have some vanilla ice cream?은 뭐 하는 거예요?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원하니? 라고 음식 권하기죠. 그러면 일단 바꿔 쓸 수 있는 거 첫 번째 뭐가 보이나요? 4번. 읽어볼까요? Do you want some vanilla ice cream? 오케이. 너는 원하니? Some vanilla ice cream 했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또 뭐가 있을까요? Will you have some vanilla ice cream? 도 가능하겠죠. Will you have, 넌 먹을 거니? Have 대신에 쓸 수 있는 거. 여기서 have가 뭐 하다란 뜻이니까. 먹다. Will you eat? Will you eat some vanilla ice cream? 해도 되겠다. 이 문제는 틀렸죠? 그렇죠? 틀렸던 이유가 뭐죠? 뭐였더라? 2번 했어요. 3번도 골랐죠. 이렇게 골랐죠. 그렇게 골랐어요. 네. 기억이 안 나시네요. 하나만 골랐던 것 같은데. 하나만 골랐다고요? 하나만 모르겠어요. 골랐는데 그게 빨간색으로 맞는 거 체크해서 다 3번을 골랐군요. 네. 모드를 안 봤어요. 안 되는 것만 딱 골랐군요. 되는 건 전부 놔두고. 오케이. Do you make vanilla ice cream은 무슨 뜻이길래 안 돼요? 너는 바닐라 아이스크림
만드니? 아이스크림 만드냐고 물어봤습니다. When do you make it? We make it.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칼 어떻게 생겼니? 잘생겼답니다.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es Carl look like? What does Carl look like? 라고 물어봤더니? He's handsome. Okay, 생김새 묻고 답하기 였고요. Okay, 계속해서 다음 페이지. 자, 여기에 지금 1번, 2번, 5번 문제가 보이는데요. 이 중에 틀린 거? 2번. 2번을 틀렸습니까? 2번 틀렸어요. 어, 그래? 오케이, 그럼 일단 1번. 다음 중 영어 단어와 우리말 뜻이 잘못 연결된 거는 몇 번이에요? 2번. 2번이 뭔데? Laugh. Laugh는? 웃다. 웃다죠. 놀리다는 뭐였어요? 놀리다, make fun of 하고 laugh. 오, 와우. Make fun of 하고 그 다음에 laugh at이 놀리다죠. 죽다. Die. 보호하다. Protect. 숨쉬다. Breathe. 의미하다. Mean. 2번. 나는 공부 습관에 관한 너의 충고. 다시 말해. 그것을 필요로 한다 라는 표현은? I need your advice on study habits. Okay, I need your advice. 이렇게 하면 되죠? Advice is 신데. 아, 눈치챘네요. 일부러 틀려봤는데. Okay, 얘 무슨 시예요? Advice는? 이름시. 이름시고요. 이렇게 하면 뭐라고 읽고? 충고하다. 그렇죠. 발음이 뭐였죠? Advise라 했어. Advise. C가 S 소리 나고요. 여기 S가 Z 소리 납니다. 오케이, 안 틀렸는데요? 안 틀렸어요? 예. 아.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묻고 답하기에서 알맞은 거 고르라는 겁니다. 3번.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es Williams look like? 했더니 뭐라고 대답하면 좋을까? He has curly hair. 생김새 Williams. 안만 길어봤자 S 붙어있다고 이거 day라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Williams라는 이름의 남자 한 명이니까 he고요. 그러면 답이 안 되는 거 중에서 오케이, 뭐 특별히 어려워졌네요. 계속해서 여기 들어갈 알맞은 거 고르기입니다. 맞았었나요? 틀렸었나요? 4번? 맞았었나요? 맞았습니까? 오케이, 좋아요. 맞았습니다. 자, 맞았었는지 틀렸었는지 선생님이 묻는 게 아니고 맞았는지 틀렸는지 물어봤는데 그걸 모르는 게 더 문제라 했어요.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A가 뭐라 그랬더니? Do you have some strawberry cake? 그랬더니? No, thank you. I'm full. 그렇죠. Hey, will you have some strawberry cake? 무슨 뜻이고? 딸기 케이크를 먹을 것이니. 그렇죠. 그래서 뭐 하기? 음식 권하기. Will you have, would you have, do you want? 그렇습니까? Hey, 근데 I'm full. 배부르다면서 뭐 했어요? 거절했죠. Help yourself는 무슨 뜻이에요? 마음껏 먹으세요. 그렇죠. 그 다음에 I'm very hungry. 엄청 배고픈데 나는 배부르다 미친 거죠. 정신 나간 거죠. That's my favorite은 뭔 뜻이야? 저것은 내가 가장 좋아. 저건 내 최애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저게는 최애야. That's my favorite.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5번 맞았었나요? 틀렸었나요? 맞았어요. 오케이. 그래서 순서대로 배열하기. 첫 번째로 뭐라고 그랬더니? What does your cat look like? 그랬더니? My cat is small and white.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생겼니 그랬더니 생김새가 어떻고 그리고 어떻다? 하얀색이다. 얘는 왜 안 해요? 작고 하얀색이 되죠.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럴까요? Does she have curly fur? Does she have curly fur? 그랬더니? No, she doesn't. 그래서 무슨 뜻이에요? 그녀는 곱슬거리는 털을 갖고 있니? 그렇죠. 털이 곱슬거리냐 그랬더니 그렇지 않다. 됐습니까? 그럼 이런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하고요. 또 어떤 식으로 나오기도 하냐. 고양이
다섯 마리 그림 보여주고 이 중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양이가 고양이랑 똑같이 생긴 걸 골라라 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떤 특징을 갖고 있어야 돼요? 크기가 작고 하얀색이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다. 그렇죠. 직모를 갖고 있어야 되겠죠. 선생님 머리카락 같으면 안 되겠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파마한 거 아니에요. 오케이. 그 다음 이거 맞았어요? 틀렸어요? 틀렸어요. 틀렸습니까? 그럼 지금 문제를 쭉 훑어보시고요. 지금 어울리지 않는 것을 찾아서 걔를 빼거나 또는 어울리도록 고쳐서 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읽을 예정이에요. 우리는. 이번이 어울리지 않는다. 그러면 뭐 빼버릴까 아니면 어떻게 다르게 고칠까? 스파게티. 문자가요. 빼버릴까? 빼요. 응? 빼요. 빼버릴까? 오케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A가 두 사람의 관계가 뭐 같아요? 엄마하고 딸? 엄마하고 딸이나 엄마하고 하여튼 아이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A는 엄마예요? 아이예요? 아이. 아이죠. 그럼 B가 엄마가 되겠죠. 그렇습니까? 여기 맘이라고 써있다고 얘가 맘이 아니죠. 엄마가 엄마 보고 엄마라고 부릅니까? 오케이, 아이가 엄마 보고 먼저 말을 시작합니다. Mom, that smells good. Mom, that smells good. 그랬더니 엄마가 Do you want this spaghetti with cream sauce? 라고 그랬더니 아이가 뭐라 그래요? Yes, please. I'm hungry. 한 다음에 엄마가 Will you have some iced tea too? 그랬더니 아이가 No, thanks. I'm not thirsty. 그래서 아이는 스파게티를 먹을 건가요? 네. 오케이. 스파게티에 뭐가 곁들여 있나요? 크림소스. 크림소스가 곁들여져 있고 그 다음에 오렌지 주스 마시나요? 아니요. 그럼 뭐 마시는데요? 아이스티. 아이스티는 좀 마실 거죠. 그렇죠? 네? 아이스티를 마실 거라고요? 아이스티도 마실 거죠. 이게 아이스티 안 먹는다고는 아닌데. 그렇죠. 알겠습니까? 소금 안 된다고 그런 식으로 시험 문제 나와요. 대화 끝나고 나서 아이는 뭐 토마토 소스가 곁들여진 스파게티에 아이스티 아니면 오렌지 주스를 마실 것이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얘는 뭐만 먹습니까? 크림 소스가 곁들여진 스파게티만 먹을 거예요. 음료는 거절했고요. 음료 거절한 이유도 나오는데 음료를 거절한 이유는 목마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I'm not thirsty 라고 그랬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2번이 어울리지 않는데 왜 어울리지 않는 거 애초에 몇 번을 골랐나요? 얘를 골랐네요. 됐습니까? 지금 여기에 Do you want this spaghetti with cream sauce가 뭐하기다? 음식 권하기죠. 그럼 여기에 I'm hungry 했으니까 Yes please는 음식 권한 거에 대해서 뭐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죠. 음식 달라고 얘기하는 건데 얘를 왜 뺍니까? 그래 안 그래? 네. 그 다음에 계속 7번 이것도 틀렸는데 이것도 틀렸어. 정답은 몇 번인데? 4번 4번이고 내가 한 건 3번이야. 3번이다. 오,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이거로 뭐라고 정리할 수 있다? 하다시 속에 뭐 집어넣는 방법? 더즈를 집어넣는 방법. 첫 번째 대표 선수 이렇게 하면 되겠네. 됐습니까? 첫 번째는 뭐 붙이면 된다? S. S를 붙이면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대표 선수는 뭐 불러올래? 뭘 불러와서 거기다 더즈를 넣을까? Cry. 오, 좋네. 그쵸? Cries. 그럼 이걸 2에 A라 하고 2에 B도 해볼까? 2에 A는 Cries 되는 거고 2에 B는 뭘까? 2에 B는 Study 하면 되나? 안 되지. 이런 거 하면 되겠네. Stays.
그렇죠. 여기 E라고 있는 E에 A도 있고 E에 B도 있는데 공통점은 뭐야? 공통점은 하다시다. 아 그래. 얘는 그러면 이렇게 공통점 아니야 그건? 근데 지금 하다시에 더즈 넣는 방법이니까 여기 하다시 아닌 거 하겠어요? 아니야. 그 하다시라는 공통점은 당연한 공통점이고요. 크라이즈하고 스테이즈의 공통점은 두가 들어있을 때 얘 어떻게 생겼어? 두 들어있을 때 CRI 얘는 STAY 공통점이 뭐예요 그래? 끝이 Y다. 그래 끝에 Y인데 근데 어떤 경우에는 Y를 I로 바꾸고 ES하고 어떤 경우에 그냥 S만 하는데 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보다 얘에 대해서 얘기하면 얘 이 경우가 아닌 경우는 전부 다 이에 A겠죠? 그럼 이에 B인 경우는 어떤 경우였어? 적어놨는데 좀 뭐라 적어놨는데 그치? 그래서 여기에 재점검할 건데요 선생님 Y 규칙의 규칙에 대해서 정리해놨으니까 다음 시간에 쭉 얘기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3도 있죠? 3은 뭐 할까? 3은 뭐 할까? 뭐 이런 거 하나 불러오면 안 될까? What she is. 그렇죠? ES 붙이는 경우. 얘 경우는 뭐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다 놨었구나. 얘들은 전부 다 ES 붙이는 경우인데 ES 붙이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S, Z, She 소리로 끝나는 경우. 글자로 얘기하면 S나 X나 Z나 SH나 또 CH로 끝나는 경우. 이런 경우에 ES를 붙인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친구 대응하겠고요. 그 다음 계속해서 8번 뭐 규칙상 바르지 못한 걸 묻고 있는데요. 답 찾았나요? 맞았었나요? 틀렸었나요? 맞았어요. 맞았습니까? 몇 번이 틀렸어요? 2번. 2번이 틀렸다? 그러면 여기 크라이즈가 틀렸던 얘기고 어떻게 되겠다? C-R-I-E-S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쭉 읽고 해석해주세요. J talks too much. 내 뜻은? J는 말이 너무 많다. 그렇죠. 말한다 너무 많이. 우리말스럽게 하면 말 너무 많아. 그 다음에 The baby cries all the time은? 아니 all day long은? 내 아기가 하루 종일 운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읽고 뜻 Then? Then takes a bus to school. 내 뜻은? Then은 학교 갈 때 버스를 탄다. 타고 간 버스 탄다 학교까지.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그렇고요. 학교. 요거 이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냐면 How does Dan go to school 입니다. 뭐라고요? How does Dan go to school? 이게 무슨 뜻인데? How does Dan go to school? Dan은 어떻게 학교에 가니? 이라는 질문에 대해서 He takes a bus to school. 버스 타고 다닌다. 그 다음 4번 보라. Bora makes eggs and milk. 그 뜻은? 달걀과 우유를 섞는다. 오케이. 5번은 Nancy? Nancy listen to Korea songs. 애 뜻은? 한국 노래를 듣는다. 듣는다. 여기에 그냥 S 붙였네요. Y로 끝났는데 어떤 규칙에 따라서 Y를 I로 고치고 ES 했고요. 그 다음에 그냥 S만 붙였고요. 이 경우에는 어느 경우야? Mix 할 때 무슨 소리로 끝나고 있다? S 소리로 끝나니까 ES고요. 그 다음에 얘는 그냥 S만 붙였네요. 원래 모습. LISTEN이 원래 모습이고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 계속해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시간 20분이 되었네요. 수고했습니다. See you.